아. 충분히 자기소개는 했고 하지만 우리가 성우로서의 매력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네, 네. 너무 아무 말만 하고 있었죠. 맞아, 우리의 연기를 보여줄 겁니다. 연기력을. 우린 나름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기. 성우는 무슨 뜻인가요? 목소리로 연기하는 자. 목소리로 연기하는 사람. 목소리로 연기하는 사람. 저의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서로 친해질게 하면 서로의 연기도 보면서 내가 노식이 형, 내가 노식이 형 연기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 이 형 연기력이 좀 궁금합니다. 박수를 쳐줄지 침을 뱉을지 궁금합니다잉. 침도 뱉나요? 따귀도 때립니다. 아, 그럼요. 야, 네. 그래서 우리 서로의 연기를 서로의 연기를 평가질 하는 시간인가요? 평가질 하자 시간입니다. 각자 즉흥으로 연기를 시켜서 이런 거 진짜 못하는 오디션이야? 예, 서로의 연기를 예 나름 평가해 주는 거죠. 어떻게 우리끼리, 진행하나요? 우리끼리 평가하는 건 둘째치고 지금 우리가 썰리게 생겼어. 아, 괜찮아요. 네, 미션 통해 나갈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뽑은 상대 배역을 고르시면 돼요. 응? 아. 미션을 뽑으시고 자기 미션에 맞는 상대 배역을 본인이 뽑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먼저 연기에서 깨는 사람 또는 연기를 포기한 사람, 먼저 웃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웃으면 지는 게. 이 중에서 제일 연기를 못한 사람한테 벌칙 미션이 나갑니다. 아~ 서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 관중의 반응과 네. 그거를 다 종합해서 꼴찌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어렵네요. 자, 미션 네. 자, 그렇게 여기서 뽑아서 연기를 할 상대방을 고른 다음에 연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웃으면 지는 거예요. 웃으면 지는 거야. 연기하는 사람이 웃으면 지는 거야. 지금부터 안 웃어야지. 예. 뭔지 슬픈, 모르겠지만 감정 잡고 있어. 슬픈 생각하세요, 빨리. 자, 누구부터 할까? 자, 가위바위보부터 하자. 안 내면 된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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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무슨 연기일까요? 웃으면 이제부터. 어? 공유가 나왔어, 공유. 70대가 된 공유의 일본 광고 컨셉으로 일본 광고 실버타운 입주 홍보하기. 시작부터 웃으면 안 되는데. 어, 졌다. 아니야. 땡. 지금 감정 잡고 있잖아. 감정. 알았어, 알았어. 자. 아이씨. 왜 나 보면서 하는 거야? 아, 그냥 여길 봐야지 여기. 그래? 카메라를 보면서 해야지. 상대방 보자. 자, 내가 공유입니다. 공유. 너랑 나랑 X한테 공유 좀 하자. 그 당신은 어떤 공간을 좋아할까요? 이 소파는 당신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들려 내 목소리. 이런 식탁에서 매일 저녁을 함께 그 잡수신다면 언젠가부터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이씨, 당신은 생각합니다. 일로 와. 웃었어, 다 죽었어. 아, 우리도 웃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상관 없잖아요. 상관 있어요. 다 죽었어, 일로 와. 내 공유야. 좀 공유하자.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내 배꼬. 내 배꼬. 아우 내 배꼬. 실패한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빨리 오빠가 발휘해봐. 내 개그 연기가 먹히지 않다. 재밌게 살려봐. 아, 근데 저 순서가 단가? 네. 몰라. 나야? 다음 조식이야. 가위바위보. 뭡니까? A 플러스 B 세일러문의 세라가 턱시도 가면과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어? 아, 도시 형 큰일 났다. 잠, 내가 세일러문 되는 거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일러문 아, 할지. 상대방이 있으면 고르는 거구나. 세일러문을 할지 턱시도 가면을 할지 고르세요. 저 같으면 세일러문 합니다. 네, 그래요? 저 같으면 세일러문 해서 할까? 문파워 액션! 달빛 요정이야 빛으로 야! 그렇네요. 먹고 살기 힘드네요. 문크리스탈의 요정이여 하트 파워! 문크리스탈의 요정이여 하트 레인보우! 왜 혼자 하세요?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하시는 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A랑 B를 설정하셔서 네. 상황 설정, 상황 연기하셔야죠. 예, 턱시도 가면도 있어야 돼요. 필살기일 뿐입니다. 네. 필살기 그래요? 키워드 적어드릴 네. 거예요. 아, 그래요?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어?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장례식으로 갔다. 전화도 안 받고 새벽까지 술 냄새 나는데? 어? 문파워 액션! 이 여자가 왜 전화도 안 받고? 어? 술 냄새 나잖아. 어? 달빛의 여정이야 비치러 얍! 헤어져. 뭐라고? 문 크리스탈의 여정이야 하트 파워! 너 이런 여자 아니잖아. 나 이런 여자였어. 어? 그만해. 나 집착 쩌는 여자야. 안 그만해. 그래? 어? 문 크리스탈의 여정이야 페가시스 야메로! 파워! 뭐 야메론다! 엔젤 파워! 천사? 어? 몰라요? 여기까지 하죠. 너무 땀이 나. 나 미치겠다. 어우, 너무 잘하신다. 오빠 너무 열심히 자신을 내려놨다. 우와. 길을 가다 데스노트를 죽은 키라. 그러나 키라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 데스노트의 스토리가 시작도 되기 전 끝나려 한다. 이때 류크가 키라를 부추기는데 이번엔 류크랑 키라 누가 해? 어? 네가 정해. 둘이서 한... 본인이 뽑고 우리 둘이? 어. 제가 정하지 않아요. 아니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 아, 제가 하나 해야 돼요? 본 원고는 있어요. 오? 아, 그래요? 네. 오, 이번에 대본이 있어. 다행이다. 대본이 있어요. 오, 다행이다. 대신 도덕적이지 않은 원래 원고예요. 어. 도덕적이지 않은 건 또 뭔가요? 원래 데스노트, 원래 원고. 네. 장면. 참고하시겠어요? 볼게요. 네. 좋아. 데스노트 다 죽었어. 그럼 제가 류크를 할게요. 좋아. 오빠가 키라를 해. 그래. 내가 키라. 내가 키라다. 즐거워 보이는. 아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렇게 놀라지? 그 노트를 떨어뜨린 주인 사실 류크다. 어! 아니 보통 노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구만. 와씨, 사신이라 사실 놀라지 않았어, 류크. 엄청 놀란 것 같은데. 아니, 오줌 쌌다. 아 사실은 널 기다리고 있었어, 류크. 어? 아, 나는 이미 이 노트가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나타날 것도 생각하고 있었지. 좋아. 그렇군. 너에게 놀랐다. 과거에 데스노트가 인간계에 들었던 이야기는 나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지만 겨우 5일 만에 이렇게 많이 쓴 녀석은 네가 처음이다. 내가 그렇게 많이 썼어? 어. 미안해. 종이 좀 아껴 써라. 보통 사람이라면 겁먹고 이렇게까지 못 쓰지. 어? 또 오줌 쌌다. 아씨, 팬티를 몇 번을 갈아입는 거야. 아, 내가 키라다. 아, 그래. 그래. 도영이가 뉴크를 내려놨습니다. 제 키라 야마토 연기 아 키라 야마토 아니라 내 키라 야마토. 라이트 연기 끝내줬죠. 전설적이죠. 팬티를 몇 번 갈아입은 모르는 미니언즈의 미니언즈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그루트가 청년 실험 문제를 주제로 100분 토론에 참여했다. 사회자는 손석희. 손석희 성대모사 잘하시죠? 뭐야? 뭐 야, 너 뭐 할래? 너 나? 나 미니언즈. 그럼 내가 그루트. 자, 손석희 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와와 저는 네 박노식이 아닌 손석희입니다. 자, 우리 청년 실험 문제로 오늘 하이, 자, 먼저 우리 미니언즈부터 본인 의견 내시죠. 두 분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거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은 그루트. 네. I'm 그루트. 야 그루트? 아니 그루트. 아, 그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네요. 토론하시는. 빠지고 뒤다 지고. 야 그루트. 야 그루트. 빠. 야 그루트. 두 분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청년 야 그루트. 아, 미치겠다. 좀 잘해봐. 아줌마. 야구르트 주세요. 야구르트. 야구르트. 또. 네.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르트. 아임 구르트. 아, 더.
송강호 선생님, 최민식 선생님 저희 좀 많이 써주세요. 네? 네. 내가 니들 왜 쓰냐? 야! 그게 연기냐? 때려쳐라! 나가마! 야! 파리의 연인 명대사 왜 말을 못해 장면 30년 후 재현. 두 주인공의 나이는 70대 중반. 원고 있대요. 원고도 있대요? 네. 궁금하다. 누가 할까요? 도령 씨와? 좋아요. 한번 해봐요. 케미를 맞춰봐요. 너무 피고. 아이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너 망났어? 어? 왜 말을 못해? 그 영감이 그러고 있는데 왜 아이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 아이 왜 말을 못해 입없어? 소리 못 질러? 손 치우란 얘기도 못해? 마음 같아선 소리 지르고 싶었죠. 아유 참. 근데 그 사람 영감 친구야. 아이 그 친구는 무슨 친구? 내 친구를 다 젖혀가지고 그래요. 영감 다 오줌 싸고 참은 거라고. 바지에 오줌 싸고 난리 났네 지금. 내가 참은 거라고. 아이고 참 정말 참아준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래?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여? 저 아리비가 내 영감! 저 맞나 이거? 성우들은 성우들이네. 대본만 봐요. 네. 상대방은 쳐다보질 않아. 이 성우는 성우야. 네. 예, 좀 아이 컨택도 좀 하시고. 네. 네. 연출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고 있잖아. 아이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래! 또 싸우기는 또.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여? 저 아리비가 내 영감이다! 저 영감이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뭐를 하고 앉아 개그리! 아이고야! 내가 몸빼 바지 입고 고무 장갑 끼고 저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어떻게 그래요? 아유 참. 그럼 영감님 있자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유. 내 자존심 세우자고 영감님 망신 줄 수 없잖아요. 점점 라디오 드라마가 되가는데. 내가 할머 밀면 참. 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아우 또 땀난다. 어쩜 좋아. 진짜 연기들 전설입니다.